자,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자, 지금 이제 인하대 논술 일주일 대비법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현강을 찍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자료 보세요. 보는 자료에서 출력한 거 보세요. 인하대 2020 대비법 되는데 일단 인하대가 논술이 달라졌어요. 일단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서 완전이란 것은 자,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 완전하게 달라져. 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일단 굉장히 쉬워졌어요. 아주 쉽게 달라졌어요. 자, 여기 2페이지 보시면 구조를 보면 120분 동안 두 문항을 푸는 구조예요. 120분 동안 두 문항 푸는 구조인데 뭐 요약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곧장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거기서 출제 경향 보면 각 문항이 담고 있는 논제의 특성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 그래서 쉽다는 것은 난이도가 떨어졌다 이거. 난이도는 떨어졌다. 자, 그럼 난이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별력을 확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함정은 만들어 놓겠죠? 자, 그러면 일단 거기서 2020 논술 모의 논술부터 볼게요. 자, 2020 모의 논술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풀어봤어요. 그 문제 보면 제시문 개수가 5개예요. 근데 거기에 도표가 포함되고 그리고 제시문이 어떻게 돼요? 입장이 A 대 B로 두개두개 갈라져요.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보여요. 자, 그 상황에서 두 문항이 출제됐는데 물론 그 밑에 단서로 학생부 교과 등급 물어보는데 야, 인하대는 내신이 어떻게 되나요? 인하대 내신 어떻게 해야 붙나요? 몇 등급까지 붙어요? 막 이렇게 질문들 올라오는데 인하대 내신 1등급은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신 1등급이에요. 인하대 논술로 올것 같아요. 그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등은 내신 1등급이면 중앙대 그냥 가죠. 교과로. 미쳤다고 이거 가겠어요. 인하대는. 자, 그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있겠죠. 내신이 7, 8, 9등급은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합격합니다. 누구일 때? 검정고시일 때. 검정고시생들은 합격해요. 검정고시생들은 뭘안 봐요? 내신 안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잘라요. 합격생들은 주로 어떻게 배치되냐면 3, 4, 5등급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6등급 학생들도 합격해요. 점수 차이는 1등급과 6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는 16점 벌어집니다. 그럼 엄청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1등급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고 1등급이 300점이잖아요. 2등급은 몇 점인데요? 아,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묻지마 지원? 2등급은 8점이 마이너스가 돼. 8점. 마이너스 8점 차이 나요. 그러면 2등급과 3등급은 몇점 차이 날까요? 8점? 2점 차이 나요. 3등급과 4등급은 2점. 4등급과 5등급은 2점. 5등급과 6등급은 2점. 그럼 2등급과 6등급의 차이는 8점. 무슨 느낌이죠? 한 줄만 잘 쓰면 돼요. 들어가서 한 줄만 잘 쓰면 여러분이 6등급이라도 2등급 제껴요. 1등급은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2등급은 어떤 애들이 올까요? 학종으로 불안한 애들이 오겠죠. 학종으로 불안한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스펙 없고. 그러니까 교과로도 인하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3, 4, 5, 6등급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신은 문제 없어요. 내신 7, 8, 9등급이다.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내신 7등급이다? 고민이 깊어져요. 엄청 고민이 깊어져요. 8, 9등급이다. 이거 시험 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검정고시로 바꿀까? 내년엔 된다. 자, 그럼 가보세요, 이제. 아, 교과는 이제, 이거는 내신 고민을 하지 마라. 이거. 내신 고민을 하지 마라. 끝났다, 이거. 그리고 지금 문제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이거. 쉽더라, 이거. 그럼 누가 될까?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은데. 누가 될까? 거기 밑에 보세요, 이제. 인하대 논술은 쉬운데 변별력이 있어요. 변별력.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구분 가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1번 보면
교과서에서 발췌하지만 유사한 수준이다 돼 있는데 교과서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독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 이거. 실제 문제를 보면 과거보다 쉬워졌다 이거. 과거 기출 문제보다는 좀 쉽더라 이거. 독해가. 다음 두 번째.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제시문일 경우 그 제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거. 그러면 그냥 독해만 잘하면 된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독해만 잘하면 돼. 다음 표나 그래프,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데 요게 당락을 좌우한다. 통계, 그래프, 요 수치를 활용하는 게 변별력의 핵심이다. 이게 변별력의 핵심이고 조금 있다가 내가 문제 풀어줄 때 어떤 제시문에서 어떤 단어를 뽑아내야 되는지 그게 변별력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표, 그래프가 핵심이고 변별력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제시문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느냐 그게 핵심이다. 이거. 다음 3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두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두 문항으로 구성돼서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는 거 1번. 그러니까 제시문을 비교 분석한다. 분류를 잘 해야 된다. 이거. 분류를 하고 다음 두 번째 주로 평가인데 평가는 비판, 정당화, 설명. 그래서 공식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완전하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용하는 공식이 있잖아. 사용하는 공식이 일단 비교 제시문을 비교하는데 비교할 때 필요한 게 공기차대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데 공통점은 기준, 의미 있는 기준을 잡아내고 차이점은 대칭을 가지고 대칭을 잘 만들어내면 성공한다. 그래서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제시문들 간의 대칭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제시문 A 입장과 B 입장으로 나뉜다는 건 알 것이고 거기서 가와 다. 나와 라면 이제 눈치가 빠르면 아 이 제시문하고 이 제시문하고 대립항이구나 그리고 이거 대칭어구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연습이 관건이다 이거. 이걸 일주일 동안 하면 된다 이거. 다음 두 번째 이제 비판 반대 정당화 비판과 정당화 그리고 설명 여기서 쓰는 공식은 뭐예요? 대지 기 네. 자, 비판 대상, 비판 대상 A, 비판 대상, 비판 지점 A 안에 제시문 가, 비판 기준 B, B의 관점에서 보면 가는 어떤 점이 잘못됐다, 비판 내용, 요거 만들어내는 거죠. 설명도 마찬가지, 설명의 공식 활용하면 되죠. 자, 요거 활용해서 글쓰기 하면 된다 이거. 이게 이렇게 출제된다 이거. 그런데 자 달라진 거 이제 또 달라진 거 세 번째 달라진 거는 자료 해석이 분리되어 있다가 그게 언어 문제랑 결합이 되었다. 자 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기출 문제 해설해 놓은 인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기존에 기출문제 해석해놓은 인강에서 자료해석 문제는 보지 마라 이거. 쓸모가 없다 이거. 이제 쓸모가 없다 이거. 그럼 시간을 내서 보면 뭘 보면 좋으냐 이거. 뭘 보면 좋으냐. 자 일단 자료해석 문제 딱 풀어봐서 알겠지만 두 개가 대립항이다. 제시문 가다 나라라고 하자. 그냥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관련성이 있다. 두 개 입장 중에 어떤 입장과 연관되었느냐 이런 자료 해석 연습은 건국대 1번이다. 건국대 기출문제 중에 1번 가지고 연습하면 돼. 그런데 건국대 기출문제는 제시문 가, 나 이 두 개가 이론이고 상반된 게 나오고 자료가 나와. 둘 중에 어떤 걸로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로 연습을 하라. 그래서 건국대 1번 문제로 자료 해석 연습을 하면 된다. 자, 다음에 그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 조금 이따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걸 보세요. 이제 자료와 연계된 주장, 비판, 평가형이 출제된다. 다시 뭐라고? 자료와 연계됐다고 했잖아. 자료와 연계된 주장, 비판, 평가형이 출제되고 밑에 문항 특징 보세요. 주로 여러분이 사탄 과목에서 생윤이나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다면
인하대 갔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문제는 전부 다 거기서 나와요. 대부분 거기서 나오고 기출문제를 쭉 살펴보면 생명과 윤리와 사상에서 나온 기출문제가 지금 나온 역대급 기출문제 절반을 차지해요. 그다음 사회문화가 한 25% 정도? 사회문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는 게 법과 정치, 경제. 지리는 어때요? 사회문화가 지리는 끝장난 거예요. 지리를 낼 수가 없어요, 문제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교과 중에서는 사회와 윤리 분야고 그 밑에 가서 배경 지식을 특별히 동원하지 마라 이거. 배경 지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다음 그 밑에 이제 구조는 이래요. 제시문의 일반론. 자, 제시문 여기 조금 지울게요. 자, 이제 네 번 잘라야 될 게 제시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뀐 유형이 제시문에는 이론이 나와요. 그리고 자료 그래프. 자료와 그래프에는 현상이 나와요. 현실의 문제가 나와요. 이거 두 개 연결할 수 있느냐? 연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연결 문제로 아까 건국대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죠? 건국대 얘기 해줬고 시간을 내서 건국대 1번을 열심히 풉니다. 다음 두 번째 1번에서는 천자불량의 쟁점에 대해서 쟁점 자, 다섯 번째 1번 문항은 1000자짜리가 나오고 2번 문항은 500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거는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선택. 그러면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이유. 자, 선택한 것에 정당화가 필요해요. 정당화.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제시문을 두 개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입장이 갈라지면 뭐 가, 나, 다라 이렇게 갈라졌으면 A 입장에서 요 제시문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천자를 써요. 그리고 500자로 돼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자신의 선택한 주장에 대한 반론. 그럼 내가 A를 선택했으면 반론은 뭐가 나와요? B가 나오겠죠. 그리고 재반박하래요. 반론과 재반박이 2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B가 틀렸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구조 보세요. 과거의 기출 문제 중에서 2번 문제, 자 천자 쓰기, 아 1번 문제 천자 쓰기, 1번 천자 쓰기 문제 그걸 그냥 두 문항으로 쪼개놨죠. 천자 쓰기 문제를 몇 자로 바꿔놨어요? 1500자로 바꿔놨어요. 천자서기를 1500자로 바꿔놨으니까 아,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는 1번 문제 천자서기 강의만 열심히 활용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됐죠. 1번 문제는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 인하대 기출인강 중에서 1번 천자 쓰는 문제 가지고 연습하면 된다 이거. 그걸 쪼개서 요만큼을 가지고 기존에 천자 쓰던 걸 요만큼을 가지고 천자 쓰고 이만큼을 가지고 500자 쓰는 거다. 뭐가 늘어났어요? 글자 분량이 늘어났죠. 사실상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상 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쉬워진 거 맞아요. 그런데 어려워진 건 뭐예요? 아, 기존에 천자 쓸 때도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 쓰긴 썼는데요. 글자 수가 800자밖에 안 돼요. 200자는 했던 말 또 썼어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별로 쓸 말이 없었어요. 뭘 쓰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몇 글자로 늘려놨어? 1500자로 1.5배 늘려놓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변별력이 나온 거야. 더 자세히 써야 되는 거야. 결국 1500자 쓰기 글쓰기로 바뀐 거야. 1500자 쓰기 글쓰기 한 세트의 문제로 바뀐 거랑 똑같다. 연습하는 방법은 건국대 1번으로 자료 해석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과거 기출문제 인강으로 1번을 가지고 천자 쓰기 연습하면 인강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기출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려와 보세요. 마지막에 인하대 모의논술 보면 문항 1번 A부터 D까지 전략 수립의 모델 중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 1번 주장
그 조건에 따라 논하라 해서 조건에서는 이유를 써라 이게 나와요. 문항 2번에는 선택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재반박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넘기시면 4페이지 자 인하대의 최근 출제된 기출된 문제들이에요. 자 최근부터 해서 저 과거의 문제까지 가면 주제들이 쭉 나오는데 모의 논술 수시 5점 문제 5 문제에서 3세트씩 쭉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관련 교과 보면 주로 다 관련 교과들이 윤리와 사상 교과입니다. 윤리와 사상 생용 교과입니다. 어쩌다가 사회문화 뭐 국어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뭐 법과 정치는 어쩌다가 진짜 나올까 말까고 한번 나왔죠. 한번 두 번 나왔네요. 두 번 나오고 그리고 경제도 진짜 한번 나올까 말까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있네. 그러면 본인들이 사회문화 생윤 윤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립되는 대립 개념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능은 끝났을 테니까 자기가 선택 과목을 안 하더라도 친구들 중에서 이미 EBS 책 수능 특강 책 막 던져버린 애들 있죠. 학교에 그거 하나 주워 와서 대칭어만 보면 돼요. 대립되는 개념. 그래서 생윤 윤사 그리고 사회문화 책 세 권에 대립되는 목차 있잖아. 목차 개념어 뭐 기능론 갈등론 이런 거 있어. 이런 대립되는 개념들을 열심히 봐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핵사이다 올해 나온 핵사이다 있죠. 거기에 대칭어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비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